아프지 않으셨어요? 자. 써달라는 건 아니죠요. 아니 써야지. 근데 리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. 아 리듬이 있어야죠.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뭘 쓰려고 하니까 아, 슈퍼맨이니까 뭔가 딱 비트를 들었을 때 슈퍼히로 느낌이 조금 나면 슈퍼맨 그 테마가 뭐지? 빰빰빰빰빰. 그건 인디아나 존스 아니야? 그거는 스타워즈지. 딴따라따딴딴딴딴. 이거 그냥 외국 영화 틀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냥 다 거기서 거기야. 그 작곡가는 날로 먹어. 원래는요 형, 원래는 우리의 예전에 있었던 노래 중에 쓰려고 그랬어요. 형이 그냥 골라서. 근데 지금 형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아이디어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아예 신곡을 만들어버렸죠. 아마 지금 다듀는 지금 원래 있던 노래. 있던 노래로 할 거예요. 할 거예요. 형은 어때? 네. 이렇게 안 돼? 그리고 사실 우리 다 그러기로 했거든요. 어디선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. 그 테마 좀 찾아보고 그걸로 비트를 만들고 그리고 오. 우리 생각에는 형이 혼자서 무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원래 솔로 가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만 형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. 부담스러워. 네. 그걸 덜어드리기 위해서 형이 원하시는 그 피처링 피처링을 지금 우리가 섭외를 할게요. 지금 여기서. 그러니까 아무나 돼요. 일단 피처링이니까 네. 일단 여자 보컬이면 낫겠지? 여자 보컬. 많이 줄었다. 일단 50대 50에서 네. 확 줄었어. 지금. 여자로. 또 절반을 줄일게. 네. 예쁘면. 형, 수지 씨는 어때요, 수지? 수지 씨는 어때요, 수지? 수지? 괜찮지? 그러면 일단 전화를. 화색이 확 떠는데요? 전화를 해볼게요. 제가 전화번호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수지 전화번호 아세요? 정말. 아 근데 전화번호 있으세요 혹시 수지? 혹시 박진영 씨 전화번호 있으세요? 저 있어요. 네. 아 근데 진영 형한테 전화해서 수지 섭외하려고 그러다가 진영 형이 자기가 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요. 그건 내가 반대야. 진영 형이? 야 진영 형 번호가 왜 이렇게 많냐 나? 어느 거지? 두 개 똑같아. 자, 야, 일단 전화해볼게요. 앞자리면 틀려. 야, 이거로 JYP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다려봐. 진짜 본사로 전화해. 확실히 섭외해드릴 테니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야, 확실한 거야? 네. JYP 사무실 좀 검색해봐. 뉴욕 사무실이네. 영화다. 진짜 X에서 찾아 전화한 거야? 녹음된대. 땡기는데. 뭐라 그랬어? 사업 제휴. 사업 제휴 문의를. 사업 제휴. 제휴를 해야 되니까. 오 진짜 이렇게 검색해서 전화할 수 있어? 아 오늘 일요일이구나. 무슨 은행도 아니고 피처링을 보면 집중해야 되는 거야? 점심시간 피해서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아니 근데 다 이게 방송국에 몸 담고 계신 분들인데 아무도 수지 전화번호 모르시나요? 수지 전화번호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? 수지 전화번호 형 몰라요? 알지. 알아요? 진짜? 왜 알아요? 그 수근이 형이랑 친해가지고. 진짜요? 됐어. 자. 야, 밥 없냐? 짬뽕이 짬뽕 시켜놨어요. 먹으면 돼. 먹고 할래. 고맙습니다. 사적인 통화. 수근이 형. 수근이 형. 고맙다, 고맙다. 수근이 형. 집하라.
형 지금 나 맨발의 친구 지금 촬영 중인데 형한테 전화 연결한 거거든?